포토샵에서 텍스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요. 왼쪽 슬라이더 더블 클릭하고 연한 노란색을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오른쪽 슬라이더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주황색을 선택하고 OK 합니다. 다시 OK에서 대화 상자 닫아주시고요. 앵글에는 마이너스 9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Bevel and Emboss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 Save 선택하시고요. 저장 경로 선택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에펙을 실행해 주시고요. 포토샵에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포토샵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 클릭하고요. 임포트 카인드 목록에서는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OK를 합니다. 컴포지션 아이콘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번 텍스트 레이어가 포토샵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Create Convert to Enable 텍스트 메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T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텍스트는 에펙의 텍스트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election Tool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할게요. Align 패널에서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하고 다시 캐릭터 패널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패널에서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텍스트 레이어의 꺽쇠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포토샵에서 사용한 레이어 스타일 옵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포토샵의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사이즈 수치를 증감시키거나 테크니크 목록에서는 치셀 하드를 선택해서 이와 같은 효과로 변형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고 포토샵과 동일한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스트로크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테두리도 둘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로크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고요. 사이즈 수치를 드래그해서 선의 굵기도 이와 같이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로크 항목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해 주시고요. 2번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CC Radial Fast Blur라고 검색하시고요. 2번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을 해 주실게요. 빛나는 정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마운트의 수치를 80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탑워치 클릭, 어마운트 스탑워치 클릭하시고요. 시프트 키 누른 채로 페이지 다운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중심축을 텍스트의 왼쪽으로 이동해 놓겠습니다. 시프트 키 누른 채로 페이지 다운 키를 4번 눌러 주시고요. 중심축을 텍스트의 오른쪽으로 이동해 놓을게요. 시프트 키 누른 채로 페이지 다운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중심축을 텍스트의 센터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시프트 키 누른 채로 페이지 다운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2번 레이어 클릭하고 U 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펼쳐 주시고요. 어마운트의 왼쪽에 있는 Add Remove Keyframe을 찍어 주시고요. 다시 Shift 키 누른 채로 페이지 다운 키 한번 눌러 주시고요. 어마운트에 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번 레이어 클릭하고요. 텍스트에 검정색 테두리를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 줄게요. 1번 텍스트 레이어 꺽쇠 클릭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꺽쇠 클릭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꺽쇠 클릭해 주시고요. 스트로크는 검정색으로 주기 위해서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검정색 선택하고 OK 해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굵기, 즉 사이즈는 4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재생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